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의 5대 궁궐 중에 하나인 창덕궁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자 여러분 자 돌려볼게요 화면을. 네, 지금 자 이 자 첫 번째 정문인 자 도남문에서부터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도남문의 뜻은 임금의 덕으로 백성을 교화시킨다는 자 뜻이고요. 조선의 자 궁궐 정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곳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창덕궁은 조선의 3대 왕, 자, 태종이 만들었죠. 1대 왕, 자, 태조 때 정도전에 여러분 어떤 프로젝트로 조선의 메인궁, 즉, 벚궁이죠. 또는 정궁이라고 하는 경복궁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경복궁이 이제 정궁이라면 또 다른 이궁들이 만들어지는데, 자, 3대 왕 태종 때 바로 이궁인 이 창덕궁이 만들어집니다. 1592년 임진왜란 때에 자, 이 조선의 궁궐들이 다 불타게 됐고, 다시 광해군이 이 창덕궁을 만들어서 광해군 때부터 자, 고종 초기까지 조선의 왕들이 가장 많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이곳은 조선의 5대 궁궐 중에서 유일하게 현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올라간 곳입니다. 여기서 돌발 퀴즈. 조선의 5대 궁궐은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그리고 경희궁입니다. 이미 다들 아셨죠? 일단은 자 도남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도남문에 뭐 많은 역사들도 있었겠지만 특히 조선 자 역사 중에서 인조반정 기억나시죠? 인조반정 바로 이 서인들이 광해군을 내리고 광해군의 자 세력들이었던 대북파도 다 멸살시키고 정권을 잡았던 사건인데요. 이 도남문의 문이 너무 쉽게 열렸다는 거죠. 그 반정 세력에 의해서. 그래서 자, 이 반정이 또 성공됐던 첫 번째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조선 초 15세기부터 우리가 이 자, 개화기, 즉 근대 사회까지의 자, 역사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자, 이 자, 창덕궁 도남문을 거쳐서 자,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요 앞에 자, 이 도남문 앞에 저기 서울 우리 소리 박물관이 있는데요. 사실 조자리가 비변사가 만들어졌던 장소입니다. 근데 이 비변사가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현재는 저기 터만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자, 창덕궁 자, 뚜벅이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예, 드디어 자, 도남문을 지나왔어요. 자, 도남문 안에서 보니까 여러분 도남문이 좀 더 확실히 보이죠? 2층 건물로 1층은 출입문 역할, 그리고 2층은 감시 전망용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도남문을 쭉 거쳐서 들어오면 자, 이 창덕궁을 자, 우리가 창경궁과 함께 동쪽에 있어서 동궐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곧장 동쪽을 향해서 자, 금천교가 하나 있어요. 이 다리가. 자, 이거를 우리가 금천교라고 부르는데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자, 이 다리 중에 가장 오래된 다리입니다. 특히 여기 동물의 석상들이 양쪽에 있죠. 그래서 이 맑은 물을 자, 지키고 있는 자, 그런 모습처럼 자, 보이네요. 현재는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천교를 지나서 다시 자, 진선문을 거쳐서 동쪽으로 쭉 가면 자, 오늘 창덕궁의 메인 건물 바로 이 인정전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빨리 자, 가볼게요. 자, 이제 이 넓은 자, 이 자, 인정전 앞길로 들어섰는데, 사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길은 억남생신, 저희가 현재는 자, 걸을 수 없는 임금의 길이죠. 그리고 신하들은 이 옆에 길로 가야 되는데, 자, 지금 저희는 자, 이렇게 앞에 자, 숙장문이 있잖아요. 자, 숙장문의 자, 이쪽, 왼쪽에 바로 자, 메인 건물 자, 인정전을 보기로 하겠습니다.